시사타의 심층 분석. 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똥파리들에게 휘감겨서 뭐가 대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본인이 국무총리일 때 여러분들 이낙연 국무총리일 때 여러분들 응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할 때 국무총리로서 어떤 그 국힘당 애들과 싸울 때 얼마나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쵸?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랬던 이낙연이 이제 와서 이동형 TV, 김용민 TV, 고발뉴스, 새날, 그 다음에 시사타파 TV, 응? 이런 방송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낙연 몇 번 비방, 이낙연 몇 번 지지, 이런 걸 캠프에서 만들어서 뿌리고, 어? 이게 287만 명의 순수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 선거를 해서 뭐 하자고, 어? 박근혜가 하던 짓을, 어? 남자 박근혜야? 어? 이런 걸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자고, 어?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엄청 자제했어요. 왜냐면 이 민주당 이 선거가 너무 이게 혼탁해지면 안 된다, 어? 라는 생각에 일념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기사도 멋지게 시사타파 뉴스에서 민주당과 지지자 287만 명에게 등돌린 이낙연의 블랙리스트, 채널 구독자 숫자는 물론 비방 반대 횟수까지 기록, 누리꾼들 벌써 박근혜처럼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에 경악, 블랙리스트 만들어 시청자 287명의 등돌림 셈, 이재명 후보 지지율 잡기 위해 방송과 경기도 혈세 한몸 엮은 것, 방송 중단하라는 건 언론의 재갈 밀리기. 이동형 TV 계속,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대통령 되면 민주주의형 방송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전 다 방송할 거야. 어? 나는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 당,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주의형 방송 다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오로지 그, 누구야, 뉴비씨 출신 뭐, 백브리핑? 그런데 나가갖고 그게 문파야? 여러분들, 저 287명 중에 이재명 지지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응? 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 분들 있어요?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내 방송 12시가 넘어서 들어와갖고, 응?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같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 무슨 똥파리들이 문파? 개 병신 같은 소리들하고 앉아있네. 니들 그 전에 뭐 했는데? 어? 내가 똥파리들의 계보를 알려줘? 어느 순간 여러분들 언제까지 평온했는지 아세요? 이 똥파리 역사를 아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집권 안 하셨으면요 똥파리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2013년도부터 활동을 할 때 이런 똥파리들 중에서도 다 우리 편이었던 애들도 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똥파리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응? 그전에는 똥파리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친노 친문 문재인 지지자였어요. 언제부터 나오냐? 느닷없이 2017년 3월인가? 뉴비씨라는 방송을 만들어요. 뉴비씨. 권순욱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그 지금 뭐 백불이 백광현인가 뭐 그런 애들, 얘네들 그 전에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더니 문꿀 오솔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나는 그때 그랬고, 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방송이 생겼나 보다 그랬고요. 잘 됐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때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하는 짓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지네들이 미는 후보가 아니면 다 적이 돼. 응. 어느 순간부터 그 방송에 나왔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초기에는 UBC라는 방송의 초기에는 정청래 의원도 나가셨고
추미애 당대표 그 당시에 나갔고 많은 의원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더래. 갔다 오니까 이상하더래. 그러면서 손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방송과 손절을 하는 순간 찢찢 하면서 싸움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응?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했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미쳐가냐면 얘네들이 여기저기 의원들에게 다 추파를 던져요. 다 던졌는데 다 우리 전체적인 민주 진영과 어떤 그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손절 안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전해철, 김진표. 전해철, 김진표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해철과 김진표를 위주로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은 친문. 언제부터 내가 살다 살다 김진표가 친문이래. 김진표가 친문이래. 나 그때부터 쟤네들 뭐지? 쟤네들 뭐지?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상한 막 팟캐스트들이 생겨요. 돈다게. 여러분들 처음에 UBC가 월 후원자만 4,000명이 넘었었어요. 월 후원자만 4,000명이 넘었고 월 억대의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갈라치기를 시작하냐. 이 권순욱이라는 사람이 김어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김어준을 저쪽에서 계속 공격하고 그러냐면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을 맡고 다수배 그 당시에 파파이스라고 잘 나가니까 자기를 자꾸 김어준이랑 비교해. 권순욱이가 계속 김어준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월급 400 받는데 김어준이는 뭐 한 달에 2000 받아. 그런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권순욱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어준을 까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그 옛날 방송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처음에 대부분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처음에 UBC 시청자였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UBC 시청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순욱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어디 출신이냐면 서프라이즈 출신이에요. 서프라이즈라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뭐 그 언론사 홈페이지 같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논객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하나 갖고 그걸 우려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에게 호응해주는 사람은 찐문 의원. 자기네들과 괴리감을 자기네들 방송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 반문 의원. 그러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방송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뭐 문구 로설이라는 걸 2017년 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엄청난 후원자들과 구독자들을 막 끌어모아요. 그때 엄청난 그 후원금이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이것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확실한 세력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방송인 척 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가 다가온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 제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으니까. 2018년 지방선거가 6월 달에 딱 열리는데 갑자기 얘네가 지방선거 다음에 당대표 선거였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전해철을 밀어요. 그때 여러분들 전해철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해요. 당내 경선으로 저쪽 똥파리 새끼들이 갑자기 전해철을 밀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야 전해철이 그 당시에 뭐 삼철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초창기까지만 해도 전해철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문재인의 삼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붙으면 뭐 이기는 사람 밀면 되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때 전해철과 이재명 지사가 붙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해요. 압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선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뭐 해경군 김씨라는 트윗을 막 그쪽에서 퍼뜨리고 찾아내고 형수 쌍욕을 그때 막 찾아낸 거예요. 얘네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네가 미는 후보가 단지 그때부터 이재명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부터 이재명에게 적대감이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님이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자기가 그때 좀 오바했다. 저도 그때 이재명이 되게 미웠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그때 같은 당 대선 경선인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모습이 너무 경솔하고 건방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재명 지사 저건 오버한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재명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선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화문 광장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사회를 보고 안희정 지사, 이재명 그 지사 그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 시장 모아놓고 셋이서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유시민 장관이 미안하죠? 그랬더니 아,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끝났어요. 이재명 지사가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앙금이 남아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모습을 실망은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2018년 지방선거가 붙으면서 저쪽은 이제 전화철로 밀라 그러는데 하필 상대가 이재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세력들을 직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당시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건방졌던 이재명 그러면서 반 이재명 세력을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해경군 김씨의 트윗이라고 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막 퍼날라요. 그러면서 지네가 막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재명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부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해철과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이때부터 이재명 지사를 악마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그동안 응원했던 많은 시민들을 조그만 인사 한 번만 했던 의원들, 악수 한 번만 한 의원들을 이때 이제 형수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그 당시에 상황을 다 설명을 했고 본인이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수 욕설을 하면서 그 형수 욕설 안에 어디 뭐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을 찐묻었다라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게 뭐 그 좀 험한 욕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2018년 경선 때부터 이제 찐묻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형수 욕설을 빗대서 이재명을 비하하고 이재명과 그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찐묻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전해철과 이제 이재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 압승을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50몇 프로를 얻어요. 전해철이 30몇 프로밖에 못 얻어요. 그랬더니 그 전해철 그 당시에 경선에서 지고 나서도 이재명 지사를 고소를 해요. 이재명 지사를 고소를 합니다. 사실상 선거 불복을 했던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갑자기 김진표가 등장해요. 김진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 이제 경선에서 이겨갖고 성남시장 나가려는데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라고 김진표가 플랜카드를 들고 막 하면서 어느 순간 저쪽에 김진표를 중심으로 전해철을 중심으로 똥파리 세력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면전을 붙기 시작해요. 아, 김진표는 당내 당대표 선거 때 붙은 거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관찰한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뭐 쟤네가 공격을 한 게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 유튜브들에게 뭐 썼다? 여러분들 옛날 UBC 방송 보신 분들 있어요? UBC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이 바닥에. UBC 방송 보신 분들. UBC 방송에 여러분들 거기가 언론사였어요. UBC라는 언론사에 고정 광고가 있었습니다. UBC의 고정 광고가 어디냐? 수원시 광고였어요. UBC의 고정 광고가 수원시 광고였어요. 수원시에서 UBC의 광고를 왜 줬겠습니까? 김진표가 수원 국회의원이에요. 오히려 똥파리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면 내가 지네부로 나보러 고소하라 그래. 내가 여태까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여러분들 지난 영상 찾아보세요. UBC 광고는 그냥 수원시 광고를 늘 달고 살았어요. 나는 그게 눈에 보였거든.
수원시 광고를 늘 UBC가 달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수원시 광고 누가 따줬을 것 같아요? 김진표야. 응? 나 고소하라 그래. 어? 그 광고 누가 줬는지. 어?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 누가 먼저 돈 뿌리면서 UBC가 김진표를 옹호하고 뭐? 김진표가 경 그래서 이제 전해철과 이재명과의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싸움이 붙으면서 그때 이제 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찐무뒀다 찐무뒀다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요. 어, 그 해경군 김씨의 트윗을 비롯해갖고 고소고발을 해요. 근데 똥파리들도 중간에 싸워요. 여러분들이 똥파리의 계보를 알려줄게요. 처음에 이 전해철 이재명을 아니 전해철 김진표를 중심으로 하는 똥파리 세력들이 선두에 서고 거기 뒤에 누가 섰냐면 옛날에 최재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그랬어요. 최재성도 그 방송과 친했어요. 그래서 최재성계와 그 당시에 전해철 김진표계가 같이 합류해서 똥파리를 형성했는데 이 똥파리들이 최재성계와 전해철 김진표계가 개싸움이 나요. 그 개싸움이 언제 나냐? 이 해경군 김씨 고소고발 사건을 할 때, 그, 변호를, 그, 고소 대리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열 판사였던 거야. 이제 스토리를 알아요? 이정열 판사. 그러면서, 똥파리들에게 영웅이 돼요, 갑자기 이정열이. 어. 뉴스 공장에서 존나 키워놨더니, 이정열이 똥파리들에게 붙어갖고, 이정열이, 해경군 김씨를 찾아서 그 고소고발에 대리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졸라게 돈 모금을 해요. 졸라게 돈 모금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소송비가 너무 세다 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개싸움이 나요. 그래갖고 이 최재성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쫑파리들은 떨어져 나와요. 그래갖고 하나의 다른 그 세력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세력도 이재명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갖고 UBC에서 이제 태생을 했던 게 무슨 뭐 정치 신세계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두 까기를 시작해요. 모두 까기. 그게 모두 까기 뭐냐? 전해철, 김진표, 그리고 뭐 박광온 자기네 방송에 나오고 전해철과 김진표와 친한 사람 이외에는 다 까기 시작해요. 추미애 뭐 미애 추라고 비아냥거리고 이해찬을 해골찬, 정청래를 청벌레 이러면서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그다음에 최고의 정점의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 이것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문재인의 최고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다라고 졸라게 떠들었어. 졸라게 떠들었는데. 이재명 대 전해철의 선거에서 깨졌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상실감이 있었던 거야. 정점이 어디냐? 이재명 대 남경필이 선거를 하는데 남경필 찍자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아, 이 새끼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뉴비씨에서 대거 탈출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때 중심이었던 사람이 젠틀제인이야. 지금의 문펜과 대적하고, 문펜은 지금 굉장한 문재인만 바라보는 아주 좋은 카페로 남아있고, 젠틀제인이라는 규리아빠라고 있어. 거기에 방장이야. 그 규리아빠가, 그,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어. 강, 남경필 찍읍시다. 라는 그 방장이, 그 카페지기가 남경필 찍자라고 얘기해봬요. 그 아이디가 규리아빠야. 그래서 이제 규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나랑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나는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같은 문재인 지지자 맞아요. 어느 순간 문재인 지지자가 맞는데 어느 순간 똥파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문재인 지지한다 그러면서 남경필을 찍지 않은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과 싸웠어. 나는 그 사람들이 내 동지였거든. 나는 문재인밖에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 방송 오래 방송 오래 봤던 사람들은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밤에 규리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남경필 찍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아마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아 얘네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나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랬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지금의 어떤 그 당시에 뭐죠? 이재명 지사는 이미 당선됐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 정부에 집중하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까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최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원 게시판이 개판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당내 당대표 선거였던 거야. 그 당내 당대표 선거가 정점을 찍어요. 그게 2018년 9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6월, 당대표 선거가 8월이었어. 두 달 이후에 두 달 후에 2차전이 벌어진 거야. 두 달 후에 어떤 2차전이 벌어지냐? 우리는 당연히 저쪽에서 김진표를 민대, 일명 똥파리들이 김진표를 민대. 그때 3당 3명의 싸움이었어. 김진표, 송영길 이 두 명은 확실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봐도 송영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경제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개나 갖다 줘. 이런 애는 저는 옛날부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퇴출순위 1위가 김진표라고 했어요. 전 예전부터 민주당에서 가장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1호가 김진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범민주 세력들, 저 똥파리들 말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해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출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 이해 가세요? 왜 그 당시에요? 2018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왜 이해찬 대표님이 안 나오려다가 왜 늦게 나왔냐면 절대 김진표가 민주당 당대표 되면 큰일 난다. 어? 거기에다가 송영길도 위험하다. 유일하게 이해찬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해찬 대표님이 우리 민주지정에서 부탁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이해찬을 해골찬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얘네들이 오바를 해요. 어떤 오바를 하냐? 이해찬을 반문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이해찬을 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을 찢 해골. 그래서 이해찬을 지지하는 그 당시에 우리 모두가 이해찬을 지지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니 친노 친문이라고 하면서 어?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반문이래. 그게 말이냐고. 어?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저게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당연히 민주당 이해찬이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2018년에 이해찬 대표를 소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15 총선까지 압승을 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냐? 저것들이 이해찬을 누가 도왔다? 정청래가 돕고 뭐 모든 추미애가 돕고 그 민주세력들이 전부 이해찬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님이 압승을 해요. 그렇게 똥파리들이 김진표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3등을 합니다. 2등도 아니고 똥파리들이 미는 애들은 다 3등을 하거나 꼴등을 해요. 늘 똥파리들이 미는 애들은 그 선거에서 미는 게 아니라 벼랑에서 밀어요. 어, 그냥 벼랑에서 밀어. 벼랑에서 묻으면 그냥 뚝 떨어져. 다 떨어져. 그때부터 이것들이 이제 누굴 죽이기 시작하냐? 바로 타겟이 김어준으로 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 김어준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똥파리들이 점점 확장력이 저해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김어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똥파리들이 대놓고. 응? 그러면서 김어준한테 뭐 찢, 찢어준, 뭐 주진우 찢, 뭐 다 찢찢찢찢, 뭐 개총수 찢, 막 이지랄을 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다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끊임없이 김진표는 막 뭐 이재명 출당하라 이런 뭐 혼자 플랜카드를 하고 난리를 핍니다.
아주 저급한 언어죠. 쟤네들은 동지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자제했고 자중했던 것은 그나마 정신을 차리면 이 선거가 끝나갖고 입으로는 쟤네들은 항상 여러분들 어떤 짓을 하냐면요. 조국 장관, 쟤네들 푸샤가 대부분 조국, 문재인 푸샤예요. 조국과 문재인의 푸샤예요. 처음에는 누구였는지 알아요? 김경수. 여러분들 쟤네들에게 신성 불가침이 누구였냐? 김경수였어요. 제가 똥파리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똥파리들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쟤네들이 신성시했던 게 김경수예요. 왜 김경수였냐? 김경수 지사가 2018년 2월에 구속됩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김경수 지사가 2018년 2월에 구속당해요. 2019년 그러니까 적통이고 구속당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그 민주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열 때 늘 따로 지네끼리 문파라고 하면서 우리는 찐묻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회와 따로 열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집회부터 벌써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그때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쟤네가 김경수를 손절을 해요. 가만 봐요. 그쵸? 걔네들 봐봐요. 어느 순간부터 김경수를 조용히 손절했어요. 김경수 구속될 때 쟤네가 난리 쳐요? 난리 안 치죠? 자세히 보세요. 요번에 김경수 구속됐는데, 김경수 씨가 구속됐는데 난리 안 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김경수 지사가 김경수, 양정철, 이재명이 셋이 밥 먹었다고. 김경수, 양정철, 이재명이 도지사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었다고. 그때부터 김경수도 에이 찢 이렇게 하면서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걸 겪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김경수도 쟤네가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의 2019년 8월부터 검찰 개혁 그 당시에 법무장관 취임하면서 윤석열과 검찰이 확 공격을 해요. 그때 갑자기 우리는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을 딱 드니까 이 새끼들이 마지못해서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조국 소리를 외치는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무슨 짓을 했냐? 여러분들 집회를 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요 서명들을 받아요. 내가 집회 기획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 탄원서 받으러 서명을 받으러 왔는지 세월호 참사 그 당시에 진실규명을 해서 서명을 받으러 왔는지 제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재명 지사 탄원서 서명을 받고 이쪽에서는 세월호 참사 어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 탄원서를 받아요. 사람들이 마녀 그거를 내가 찢으라고 저것들 이재명 구하려고 서초동 촛불을 열었대요. 기가 막히죠. 이재명 구하려고 서초동에서 탄원서 받으려고 촛불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 짓거리를 할 때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냐? 따로 집회를 해요. 서초동 사거리에 촛불 집회를 쭉 하는데 자기네들은 교대역 몇 번 출구 앞에서 지네끼리 집회를 해요. 지네끼리 집회를 해요. 그때부터 집회를 갈라치기 시작했어요. 집회를 갈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최후 통첩을 10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우리가 여의도로 옮겼죠. 저 새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초 회군이라고 얘기해요. 서초 회군이라고 하면서 지랄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이 사퇴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촛불 집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갖고 윤석열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회가 우리가 9월 16일부터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매주 서초대로를 장악을 했어요. 그때 어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냐면요. 여기저기서 서초동이나 이쪽에서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주말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주도로가 있어요. 주도로. 뭐 강병분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고 주도로를 장악을 하고 우리가 지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비판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검찰은 수백만 명이 나와도 꿈쩍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한 거죠. 굳이 집회가 계속 유지돼갖고 4차로를 모든 사거리를 막고 집회가 하면 할수록 우리 검찰개혁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동력이 떨어지고 반대하고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검찰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해야 되고 입법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우리가 여의도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로 가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행진을 시작한 거고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 상황은요 절대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어? 아니 민주당 자체가 공수처법을 20대에서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고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국회 앞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고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보고가 들어가고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공수처법을 20대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윤석열 살려주려고 서초회군했대요. 응? 그런 그 갈라치기 세력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UBC가 언제부터 망하냐? 이제 UBC 권순우기의 실체를 우리가 뭐가 이상하잖아. 남경필과 이재명 지사가 싫든 좋든 국민의힘과 선거를 하는데 남경필을 찍자고 선동을 해요. 저 새끼 과연 뭐하는 새끼들인가 하면서 권순욱의 과거를 사람들이 캐기 시작합니다. 가관이 아닌 게 막 나와요. 조국 장관에게 쌍욕을 하는 트윗들이 발견되고 박근혜를 찬양하는 트윗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근혜 같이 복지정책의 좋은 어? 대통령이 민주당에 그러면서 민주당 운동권을 막 갑니다. 좌적패들 중에 어? 박근혜만큼 복지 공약을 갖고 온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런 개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거기서 탈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이후부터 이제 UBC의 후원과 구독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세 등등했던 UBC가 작년인가 문을 닫아요. 채널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됐었는데 걔네가 이제 거기서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아류 거기서 같이 보조 MC를 하던 백프리핑이라는 누군지도 몰라 난 백광현이라는 놈이 지금 백퍼 거기서 보조 MC 하면서 있던 놈이 나와갖고 거기서 지금 백프리핑이라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까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처음에 UBC의 멤버가 누구였냐? 고일석 기자였어요. 고일석 기자도 UBC 멤버였어요. 제가 아는 후배 기자도 UBC 멤버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있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고일석 기자도 손절하고 나오고 어? 내가 알던 후배 기자들도 UBC에서 나오고 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고일석 기자도 옛날에 같이 거기서 브리핑하고 정치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현명하신 분이니까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제 UBC에서 손절하니까 점점 권순우기가 실체가 드러나고 과거 박근혜를 옹호했던 발언 조국 장관에게 뭐 좌적패 뭐라 그러더라 뭐 입만 뭐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던 것들이 다 실토가 되면서 어? 그게 드러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세력들이 죽기 시작해. 제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집회할 때 가장 이거 보세요. 단다 이재명인 민주당 X 이거 보세요. 뭐래요? 유시민은 개국본 이사래요. 이해찬 소면을 기원하는 문파집권 30년 뭐 이런 짓거리들을 이놈들이 엄청난 그래갖고 제가 다 고소했었어요. 다 고소를 했더니 몇몇은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문을 쓰고 그랬어요. 응?
이 새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했냐. 내년 총선은 문파 중심으로 신당이 창단되어 국민의 심판을 한 받아볼 만하다. 민주당 문파당의 싸움으로 자한당 갈 편은 없다. 따라서 문파당이 3분의 1표만 가져와도 민주당 저것들은 함부로 문통 못 판다. 민주당은 아마 덫지땅으로 노선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된다. 문파당의 신의 한 수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게 뭐냐? 바로 깨시민연대예요. 알겠죠? 쟤네들은 진짜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대시했던 거예요. 적에 만들어졌던 게 바로 깨시민연대라는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이 0.2%인가 득표를 해갖고 한 600표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막 빨리 넘기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지웠는지 모르는데 별게 다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게 현재의, 잠깐만요, 지웠나 보네. 여러분들 제가 찾아낸 거 보여줄까요? 권순우가 조국 장관 욕한 거 보세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전인권에게 패악을 부렸단다. 그런데 근거는 없다 카더라. 밖에 없다. 근거도 없이 문재인 지지자는 비판받는다. 아주 점잖게 훈장질하는 조국 교수 부류가 아주 역겹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어디서 훈장질이야. 저렇게 조국 까든 새끼들이 조국 소를 외친다고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어? 쟤는 저런 애예요. 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어? 그때 같이 동참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 저 똥파리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권순욱이, UBC, 그 다음에 미디어 펀치. 지금이야 미디어 펀치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다 저쪽 똥파리 방송이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미디어 펀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이야 조국 장관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방송에서는 어? 말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어?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요즘 거 아니에요. 미디어 펀치가 옛날에 영상은 지금 다 지웠는데 털 많은 애 이러고 논다 이러고 다녔어요. 털 많은 애 이러고 논다. 얘네들이 과거 영상을 싹 지웠어요. 어? 쟤네들이 영상을 싹 지웠는데 조국 장관님 촛불집회 때 미디어 펀치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뉴비씨랑 똑같은 스탠스였어요. 어? 진짜야. 어? 지금이야 좋게 변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면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 쟤네들은 그냥 다 깠어요. 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어? 나는 다 알고 있던 사람이야. 어? 저는 다 알고 있던 저 새끼들이 제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어요. 내 동지들이었는데 나랑 같이 문재인 지키자고 하면서 문재인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자고 하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같이 생중계하고 으쌰으쌰하고 시민들이랑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똥파리들로 가 있어갖고 어? 나를 어? 멀리하고 어? 나보러 찐 믿었다 라고 하고 어? 진짜 그랬다니까. 이거 얘기를 누가 해줘. 어? 저놈들의 근본이 도대체 니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던 새끼들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들이야. 어? 우린 적어도 김용민TV나 이동영 박사나 김어준이나 새날이나 고발뉴스나 우리는 세월호 때 같이 물대포 맞고
같이 박근혜 정권 맞짱 뛰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찌묻었다?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이 새끼들은요, 그 전에 뭐 했던 새끼들인지도 몰라요. 어? 옛날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봤던 사람들. 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냅둔 거야. 신분 세탁하는 거 다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점을 이뤘고 그 여러분들 왜 그다 그 전에는 이런 뭐 문파 이런 말들이 왜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정권을 잡으니까 나타난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정권, 우리는 임시정부부터 문재인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잡자라고 싸운 사람들이고, 어느 순간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나타난 새끼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성해 임시정부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 같이 점령군 노릇을 하고 그전부터 문재인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찐묻었다 그러면서 전부 저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박근혜 때 촛불 탄핵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이 짧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아 여기가 문재인 지지 그룹인가 보다 하면서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정신 차리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애들은요 못 끼어 나와요. 지금 거기에서 그 이낙연 주변에서 댓글 쓰고 트위터에서 지랄한 애들은요 걔네들 못 빠져 나와요. 저는 걔네들마저도 품고 갈라 그랬는데 그 인간들은 절대 이재명 찍지 않아요. 그 인간들 없어도 당당하게 민주당이 단일 후보가 되면 우리가 표를 몰아줘서 대통령 후보 만들면 돼요. 어? 그 인간들 절대 안 찍어요. 그 인간들은 오죽하면 남경필 찍자고 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찍자고 하는 퍼센트 33%가 나온다.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 33%가 윤석열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미 2018년도에 이재명 싫다고 남경필 찍자고 했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 33%가 윤석열에게 투표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응?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놈들이 당원 게시판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모든 선거마다 자기네들이 제일 문파다 문파다 하면서 의원들에게 막 접근을 해요. 이 새끼들이 의원들에게 접근해갖고 어디 캠프에 자기네들이 어? 뭘 그 뭐 도와주겠다 진짜 드루킹 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시민들이 아닌. 그러고 있다가 거절하면 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과 함께하면 찐문,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을 낙인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다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낙인을 찍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웬만한 정신을 갖고 있고 노무현 문재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뭔가 이상하니까 다 탈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요, 뭔가 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악이 이재명이니까 차라리 정권을 넘겨주면 넘겨줬지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못 주겠다면서 거의 세뇌가 돼 있어요. 왜 당원 게시판을 장악을 했냐? 이놈들이 권리당원 지네가 매번 미는 선거에서 지니까 권리당원 가입하자고 막 하면서 이놈들이 이제 권리당원에다가 게시판에다 글을 막 써요. 그럼 마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분들 3분의 2는요 뉴스공장도 안 듣고요. 새날 시사타파 뭐 고발뉴스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팟캐스트가 있나 보다 정도 알죠? 바깥의 민심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밖에 민심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당원 게시판을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당원 게시판과 조중동이에요. 조중동을 봤더니 막 비판해요. 당원 게시판 봤더니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마치 문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조중동이 저를 문파라고 알아요. 조중동은요, 제발 취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중에서 저것들은 그냥 외골수 애들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외골수 새끼들이 전체 문파인 척 자기네들이 대변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민주 진영의 팟캐스트들이나 유튜브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4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러면 문파 팟캐스트라 그래요. 쟤네들은 어떤 게 문파고 어떤 게 뭔고 개보도 몰라요. 조중동 개보도 몰라요. 그래갖고 서초동 촛불 집회 한다고 하면서 저를 기사에다가 실으면 갑자기 저 똥파리 새끼들 집회를 붙여놓고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정신 있는 분들은 이미 탈출해갖고 그 김어준 총수, 뉴스공장, 그 다음에 그 다스베이다, 그 다음에 새날, 고발뉴스, 김용민, 이동영 뭐 이런 데를 돌기 시작하죠. 그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세는지 알겠죠? 대의원표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꼴찌를 하지만 최고위원 1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만큼 287만 명의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니까 김용민 의원이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말 저런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이 지네 말대로 됐다 그러면 벌써 김진표가 당대표 됐고 전해철은 경기도지사 됐고 지네가 미는 후보들 다 됐겠죠. 자네가 미는 애들은 다 지죠. 우리가 센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민주 진영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40%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한 줌도 안 되는 0.00001도 도움이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문펜 그 연합회에서 저를 닮았으면 언어도 똑바로 써라. 쟤네들의 언어는요 1배보다 잔인해요. 똥파리들의 언어는요 1배보다도 잔인해요. 조중동 욕하고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조중동에서 까면요 그 기사를 인용해갖고 그걸 막 퍼뜨려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것들은 1배보다 더 그래서 황교익 선생님이 악마 같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이낙연 후보에게 저런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똥파리들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저 블랙리스트요 사실 저 전부터 봤어요. 여러분들 SNS에서 저 글 떠돌아다닌 거 봤죠? 근데 저거를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 찐 유튜브 리스트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돌리는 거 있었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근데 저거를 이낙연 캠프에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 똥파리들이 이낙연 캠프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저거를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낙연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똥파리들랑 손절을 하지 않고 똥파리들랑 진작 손절을 했으면 이낙연의 지지율은 지금 20%를 넘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낙연의 선거 가장 큰 패착은 똥파리들과 붙어갖고 다른 유튜브들과 민주진영을 적대시하면서 그들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힘을 얻고 있는 착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싫다 그러면 누구를 밀겠어요? 오히려 쟤네들과 손절을 하면요 그냥 이낙연을 찍든 누굴 찍든지 쟤네가 알아서 하겠죠. 오히려 이낙연 캠프는요 똥파리들과 단호하게 단절을 하고 당내 선거가 과열되지 않게 결국은 똥파리들이 이낙연 캠프를 저렇게 네거티브와 혼전의 양상으로 만드는 주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낙연의 똥볼이에요. 당연히 똥파리들과 손절을 하고 다스베이다 잘 나가고 고발뉴스 나가고 이동영TV 나가고 새날 나가고 김용민 나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열린공감TV에서 얘기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건 오해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다가 또 이낙연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똥파리들 뒤에 숨어갖고 열린공감TV 공격하고 김용민 공격하고 이동현 공격하고 고발뉴스 공격하고 시사타파 공격하고 새날 공격 이 지랄 떴는데 무슨 확장성이 있고 무슨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이 등신아. 응? 선거를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응? 썩은 동아줄 잡고 시발 썩은 동아줄 잡고 막 올라가갖고 여기가 문파의 고향이지 이 지랄 떠니까 지지율은 뚝뚝뚝뚝 떨어지지. 응? 아유 정신이 나가갖고 응? 기가 막힌거지. 응? 어따 대고 블랙리스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 진짜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 내가 나같이 자제한 거 여러분들 어? 보신 분 어, 제가 얼마나 그동안 자제했습니까? 어? 제가 얼마나 자제했어요. 여러분들 이낙연 없이 이낙연 똥파리들 없이 이재명이 당선될 수 없고 이재명 지지자들 없이 이낙연이 당선될 수 없고 우리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동지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 개새끼들은 언제부터 금을 넘어갔고 야 금 밟으면 죽는 거야. 어? 적당히 아주 나를 건드려? 야 나같이 자제한 사람을 어? 나같이 진짜 민주당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을 느닷없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갖고 그것도 똥파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뿌려? 니들 잘못 건드렸어. 오늘부터 늘 나 개총수야. 시사타파 이낙연 비방 반대 11개 야 나 끝에서 야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만개 해줄게. 만개 1등 해줄게. 1등 어 내가 황교익 선생님 말씀대로 이낙연 정치생명 끝날 때까지 깨까줄게. 어 나같이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낙연 후보 사퇴 정치생명 끝날 때까지 있는 거 내가 다 까줄게. 그 대가를 톡톡이 치러봐. 아, 아차 후회 한번 해보라고. 어? 어? 개국본이 우스워 보여? 어? 나 기가 막혀. 나 살다 살다 박근혜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던 사람이야. 응? 박근혜 캠프 때도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어. 어? 니네가 뭔데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권하면 왜 방송 못하게 하려고? 어? 다시 UBC 부활시키고 어? 백브리핑 그런 새끼들 모아갖고 니네 뭐 공중파 만들라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뭐? 윤영찬 의원실에서 나한테 정중히 사과하라고? 내 말이 뭐가 틀렸는데? 어? 초선 오적들 뒤에는 윤영찬 있고 그 뒤에는 어? 이낙연 있다. 근데 오영환이 초선 오적의 오영환이를 대변인을 시켜? 그리고 조국을 수호해? 앞뒤 맞게 옹호를 해. 어? 조국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리쳤던 초선 오적 오영환이를 당대표 비서 캠프 대변인으로 시키고 내 말 지나고 나면 틀린 거 있어요? 응? 제가 제 말한 게 오영환 같은 애를 캠프에 들이는 자체가 조국한테 부끄러운 거 아닌가? 어따 대고 조국을 팔아? 국무총리 할 때 조국 뭐 조국 장관 위에서 뭐 했는데? 어? 이낙연 씨 국무총리 할 때 대통령을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였잖아. 검찰총장 불러가갖고 어 자중하십시오 이것도 안 했잖아. 엄중하게 지켜봤어. 어? 지나고 보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오영환이 뒤에 윤영찬 있고 윤영찬 뒤에 이낙연 있다 그거 갖고 뭐 윤영찬 의원실에서 나보러 사과하라고?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진짜 뒤에 있던데? 내가 말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니던데? 왜 당당하지 못해 사람들이? 어? 왜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니네 이거 뭘로 설명할 거야? 어? 야, 뭘로 설명할 거야? 조국 수호한다며. 조국 장관 조국 수호한다며. 윤영찬 옆에 오용환이 있잖아. 이낙연도 여기 있잖아. 이거 얼마 전 사진이야? 얼마 전 사진? 어? 내 말이 틀렸어? 진짜 있잖아. 어? 난 다 있는 거 그대로 까는 거야. 어? 여러분들 그러고요.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낙연 캠프에 졌다위 선거하는 거는 진짜 망조라고 얘기하냐면요. 적어도 선배 정치인이고 다선의 의원이고 국무총리 출신이면요, 질 때도 깨끗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 때도 깨끗이 져야 되는 거예요. 캠프라고 캠프에서 하는 짓이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걸 보면요, 진짜 국민의힘이나 조중동보다도 더 잔인하게 공격을 해요. 적어도 동지거든요. 이낙연과 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같은 동지입니다. 동지의 가족사가 마음이 아픈 거 알아요. 이낙연이가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모를까요? 왜 저 욕설이 나왔나? 알아요. 그거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알아요. 너무 잔인해요. 알고 저런다는 게 더욱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응?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안 그래요? 어떻게 같은 동지의 어떤 아픔이 저런 걸 알면서 저럴 수가 있냐? 어? 모르면, 응? 글쓰라고 있지만 너무 잔인한 짓거리잖아. 어? 그리고 오늘 뭐죠? 진짜 이따위로 선거할 건지 진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누가 어디 갔지? 그 이재명 아 이낙연 캠프에서 형수 역설 퍼트려라. 응? 응? 형수 역설 퍼트려라. 응? 형수 역설 퍼트려라. 그게 선거냐? 여러분들 얘네들 겨울 되면요, 똥파리 구별법 알려줄게. 그거 내가 아까 기사 받았는데, 형수 역설 퍼트려라. 이 새끼들은 금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해요. 응? 형수 욕설 퍼뜨려라.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대선도 중요하지만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요, 지금 국회에, 어? 국회 있잖아요. 개혁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개혁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일부러 김용민 의원님을 모신 거예요. 앞으로 개혁할 수 있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에서 개혁 발의하는 것들 제가 많이 여러분들, 응? 소개시켜 줄 거고, 제가 제일 괘씸한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오영환이에요. 내가 오영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다라고 제가 개국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비열한 새끼예요. 그 제가 오영환이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소방관으로 참 여기까지 오는데 힘든 결정을 했다. 어?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초선들은 4년만 나 국회의원 하고 관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어? 그럼요. 어? 정말 믿을 수 있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가자마자 탁 줄을 쓰는 거 봐요. 여러분들 오영환 의원한테 후원했던 사람들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후원 권장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 이런 얍삽하고 못된 것만 배운 야비한 정치인 처음 봤어요. 다시는 저런 인간들 뺏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제가 이낙연 후보 정말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그러나 저 블랙리스트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올라가 있는 김용민 TV, 그다음에 구독자 순으로 하면 시사타파 TV, 새날, 그다음에 뭐 이동형 TV, 저희가 앞으로 연대해서 방송할게요. 이 기회에 블랙리스트들끼리 모여갖고 이낙연 까는 방송을 만들고 준비할게요, 제가. 나를 건드렸지. 내가 기획 하나는 잘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봐. 내가 이동형, 김용민, 고발뉴스, 새날, 시사타파 이 다섯 개 매체가 모여서 이낙연 까는 방송을 진짜 모여서 할게요, 다. 제가 모여서 까는 방송을 할게요. 전통적인 이동형, 김용민, 고발뉴스, 새날, 시사타파가 이 다섯 매체가 모여갖고 저희가 까는 방송을, 니들 어차피 블랙리스트야, 우린. 그치? 우리 어차피 블랙리스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뭉칠게. 에이씨! 우리가 뭉쳐갖고 어차피 블랙리스트인데 뭘! 그쵸? 조만간 제가 오늘 이상호 기자님이랑 통화도 하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만간 기획을 해갖고 방송이야 어디에서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동시에 나가면 되는데, 동시에 나가면 되는데 자근자근 씹어줄게요. 네, 블랙리스트들이 위력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증이야, 이 바닥에. 응? 네. 녹화는 여기까지. 그 복숭아 광고하는 것도 봤지. 아니, 선배님 너무 열받아갖고 블랙리스트요. 네, 아, 지금 방송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예, 고발뉴스 대표 기자 우리 이상호 선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네.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국본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자다 전화 받아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이거 블랙리스트 1회 방송 언제 할 거예요? 아,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이총수님한테 네네. 저희가 성명서를 긴급하게 작성을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연명으로 네. 일단 그 성명 내용을 담아서 제가 보내드렸다고 통보하려고 사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유튜버나 매체들은 아침에 이제 네. 연합 성명서를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이제 게재하려고 하는데, 네. 그 아침을 제일 먼저 여는 방송이 시사타파 우리 개총수의 심층 분석이니까, 여기서 그 성명 내용을 네. 시청자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가장 먼저 배달을 해드리느라고 방금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럼 선배님이 좀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제가 지금 저 배청수님 텔톡이랑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요? 네네. 제가 다 외우진 못하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못 봤어요, 선배님. 네네. 네. 한번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낙연 그 후보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네.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하고 네.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공개하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네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우리 그 유튜버 및 언론들의 입장 같은 것들을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이종원 대표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몇몇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네.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런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제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역할을 지금 언론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후보들은 물론 이건희와 네. 다른 후보와
살짝 엇기시 스치기만 할 정도만 돼도, 이를테면 한 교익 정도만 돼도 작사를 내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네. 이낙연 후보만은 실드를 치고 보호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까요! 예. 안 까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 까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네. 네. 정작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민주 진보진영의 대권 레이스의 2등이신데. 네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검증, 거의 입구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장관, 뒤통수 친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오용환이 거기 캠프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최성의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엄중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네네. 근데 모른다라고 쌩깠다가 결국 알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네네. 여전히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는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죠. 네네. 나아가서, 옵티머스는 연루 의혹이 아니라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에다가 수사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이번 정작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네. 이낙연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클리어를 했어. 옵티머스 사건. 그렇죠. 네, 그저께 검찰 수사 1단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 이경호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은 인사의 대표 케이스란 말이에요. 황교익은 보은이 아니죠. 은혜를 진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쵸, 근데 이경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대신 사실상 감옥 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5천만 원 정도가 옵티머스 관련 회사를 통해서 이낙연 측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물론이고, 그 외에 별도 다른 건 없는지, 어떤 대가성은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진짜 이상해요. 예. 서면 조사조차 없이 클리어를 해버렸어요, 검찰이. 선배님, 선배님. 기본적으로 검찰 네네. 개혁에 대해서 위헌적이었던 이낙연에 대한 고은 적 차원의 검찰 불기소 또는 불조사가 아닌가. 네네.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그걸 비방이라고 하니 그 비방이 아니라고 보여줘야겠죠, 우리가. 그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길었습니다만. 아니, 선배님, 그게 네네. 옛날에 강기정 수석은 받지도 않은 5천만 원 받았다 그랬고 조중동이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조중동 조용하네요? 검찰이 일단 조중동이랑 한패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지도 않고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는 기레기들한테도 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통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 기득권 카르텔의 네. 회원인 거죠, 이낙연 후보는. 이제 우리가 선배님은 고소 안 당했어요? 저는 고소 당했죠. 그쪽에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의혹 제기했다가 벌써? 예, 2월에 당했고 예.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고발뉴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이중성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네. 저 역시 이 원팀을 흐릴까봐 네네네네. 어차피 또 이 같이 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찌 보면은 좀 제가 비겁한 부분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우리 유튜버들 또 언론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상당히 자제적인 그런 보도에 대해서도 비방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별도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보고
이거는 원팀을 넘어서 우리 윤석열 등 적폐 세력과 함께 네네. 우리가 싸워나가야 대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네. 결국 우리 내부의 수박이 바깥의 적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리스트 작성 이 파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원팀 어떤 정신 때문에 네. 해야 될 말 그리고 해야 될 비판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됐어요. 선배님, 난 진짜 자제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저, 심지어, 와. 우리 개총선은 이낙연 후보 초대까지 해서, 예. 그, 하고 싶은 말 들어주면서 또 그런 상당히 균형 잡힌 방송을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초대는 안 했고요.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방송 안 나와요. 안 나왔나요? 예, 나온 적 없어요. 아, 박용진이 나왔나? 박시영. 아니면 저... 박시영. 아니. 그 친구 나왔구나. 저 이광재. 아, 이광재. 이광재는 나온 적 있고요. 여하튼 되게 네. 전반적으로 이 방송 과정의 원팀 정신을 흐리지 않으려고 되게 애쓴 것은 명확해요. 우리. 아, 진짜 많이 참았는데 저 블랙리스트 네. 보고 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 갖고 내가 비방을 11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요. 이제는 1등 할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저는 능력 쓰면 못 살거든요. 아, 잘 알죠. 마치 우리가 돈을 받고 이재명을 뭐 지지해 준 것 같이 저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뭐 다 힘든 시기 거쳐왔습니다. 이명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네. 우리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지내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선배님 얼마나 고생했어요,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영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제가 같이 진상규명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네. 당시 저희가 세월호 진실을 담은 다이빙배를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했다는 이유로 네네네. 당시 김기춘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27번에 걸쳐가지고 이 자금 조사하고 만료 죽여라 전체적으로 사법 처리하라는 등의 이른바 영화계 블랙리스트가 거기서부터 불거지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싸워가지고 9년 만에 진짜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을 염원하기 위해서 특보를 들었는데 네. 이제 보니까 그 민주 진보 진영에 300만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진 우리 그야말로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하에서 기레기들이 촛불을 밝혔습니까? 우리 지사타파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촛불을 여태까지 일으켜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인 이낙연 대표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기가 막히게. 그거 한마디로 죽서서 깨준 거 아니? 이낙연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어요. 옛날에 총 국무총리 때. 참. 그래서 여하튼 항상 그랬지만 우리 시사타파 TV가 또 앞장서 주시면 네.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전선에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 뿐만이 아니라 그러네요. 촛불을 기만하는 모든 기득권 적폐 세력,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이상호 선배님이요 그 다이빙벨 이후로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요 진짜 뇌경련도 오시고 진짜 건강 뇌경세 진짜 건강 다 배렸어요 그 이후에. 아.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어갖고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그때 저랑 2014년에 그 세월호 우리 팽목항에서 네. 몇 진짜 집도 못 들어가시고요. 그 진짜 고생했던 분인데 그때 블랙리스트인가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고소고발 뭐 당하고 그 김광석 씨 우리 김광석 그 가수 그 사건도 하고 영화하고 수많은 고소고발 당하면서 여태까지 버티고 오신 거예요. 이낙연 후보는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진짜 잘못. 민주진보진영의 지금 대부분 가장 열리라는 핵심 유튜버들만 이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합쳐서 300만이고, 그걸 떠나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사타파도 그렇고 채널도 그렇고 이동영 씨, 김용민 씨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 그죠? 저희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박근혜 때 그쵸? 예. 근데 그들에게 블랙리스트 비방 유튜버라는 낙인을 찍고. 그렇죠. 이거 제대로 선거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민주진보 진영의 대부분 주력 그 유튜버들이 다 비방 유튜버 블랙리스트 대상이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이 제대로 민주를 대변하는 민주적 후보감이라면 단한 개라도 우호적인 유튜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왜 근데 자기를 왜 없냐? 외면하는지를 몰라. 왜 없냐고. 그렇다면은 좀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사실 똥파리들이 남경필 찍자고 결국은 운동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역사를 다 설명했어요. 아, 이거 너무 잘하시지, 우리 똥파리 대표님. 역사를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똥파리들이 사실상 그 공보 라인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 지금 장악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안쓰럽긴 하나, 동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개혁이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들은 지금 당장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친일파 파면법도 사실은 이낙연이 반대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암흑 존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역할을 해 나갈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선배님, 저는 이럴수록 우리가 블랙리스트 1회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블랙리스트들이 모인 방송 해갖고, 꼭 하나만 좀 선배님 앞장서 주세요. 제가 기획을 할게요. 일단 이낙연 측에서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거냐라고 하는 평화나무나 미디어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조사는 무슨 조사냐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몰라요. 무지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희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입장이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니까 연합 방송 같은 거곧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더라도 뭉쳐갖고 블랙리스트. 아, 진짜 해요, 선배님. 들어요. 예. 제가 다 나머지 같이 허드렛일 네.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심부름해야지 같이 한번 머리 맞대보시죠. 네, 선배님,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 저 광고 드릴 거 있습니다. 광고하십시오, 선배님. 복숭아랑 그저 뭐였죠? 꿀, 꿀. 사과, 아니, 복숭아랑 뭐지? 화장품.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진짜 맛있어요. 그거 되게 크던데? 선배님, 내가 한 박스 보내줄게. 주소만 찍어주세요. 아니요, 저 복숭아랑 꿀은 아닌데, 영화 한 편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아! 전두환! 예, 전두환. 우리 단체 관람 어떻게 했는데? 아, 그건 IPTV로 그, 가야 되나? 제목은 전투왕인데, 전투황, 왕. 전투왕. 네네, 전투왕이라는 영화를 지금 10월 중에, 극장 개봉을 하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 지금 뭐 시들시들 하는데 전두환을 우리가 자연사하도록 할순 없다. 그래서 이번 재판 보니까 시들시들해서 빨리 저 개봉을 해야 될것 같아서 10월 초쯤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사전에 저희가 선배님, 어디서 해요? 우리가 알려드리고 사전에 어디서, 우리가 인원 되면 극장 잡을 수 있고, 그 저번 거가 같이? 일단 뭐 서울 시내 극장들이 서로 지금 뭐 필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 잘 됐다. 네, 그래서 개봉관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개국권 다 갈게요. 지난번처럼 우리 시사타파 참여. 개봉본 식구들 함께 하시면 같이 모여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회 1,000명은 끌고 갈게요. 우리 끌고 오지 개군단. 마시고 업고 모이시죠. 선배님, 그리고 날짜, 개봉 날짜 정해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기자님이셨고요.
저한테 보낸 거 여러분들 좀 공동 대응문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보냈는데 못 봤네요. 민주당 예비 후보 이낙연 발 블랙리스트에 대해 경악한다. 우리는 시사 정치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언론 및 유튜버들입니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하에서 우리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촛불 시대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사회 최고 규범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실과 정의, 양심에 따라 사회 공동체 공론의장을 형성해 온 우리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못하는 주제, 관점을 지향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와 논평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촛불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캠프에서 자기에게 단지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 우리를 지목하고는 방송 내용과 성향을 분석한 괴문서를 제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괴문서에 몇몇 유튜버들의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홍보비가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됐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근거를 대십시오. 당신이 거명한 매체 대부분의 경기도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는 언론이나 유튜버입니다. 물론 구독자 수, 조회수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광고를 수주한 유튜버가 있으며 여러 자격을 갖춰 경기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건에 적시한 대로 무엇이 특혜이고 어떤 게 매수인지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해당 유튜버가 경기도 예산과 양심을 바꿨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괴문서가 아무리 내부 문서라거나 일상적 업무라고 해도 이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입니다. 매체의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넘어 비판적 유튜버를 특정해 이들이 불순한 동기로 이낙연 후보를 음해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문건이 통상의 동향 파악일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무엇입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부 비판적 입장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폭된 민심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혁명의 수혜로 집권한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후보 캠프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주역이라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학이 구약을 대처한 것입니까? 게다가 이낙연 후보 측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2021년 8월 18일 고발뉴스TV, 김용민TV, 새하늘TV, 시사타파TV, 열린공감TV, 이동영TV, 이성원TV 뭐 이렇게 내일 이낙연 캠프에게 여러분들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예, 성명서 나도 보내줘. 알겠습니다. 네, 방송 중이고요. 예, 성명서 나도 보내줘 하려면 일단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새날의 푸른나무님이십니다. 미치겠네. 나 퇴근 중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우리 연대하는 사람들끼리 뭘 새날 인사해. 좀 전에 봤는데. 네, 우리 선배님. 블랙리스트 1회 제작 어떠세요? 1회부터. 우리 다 같이 모여갖고 오랜만에. 우리 연대 방송인데. 예. 뭐 무조건 찬성이지. 그치. 한두 달만 하면 되잖아요. 블랙리스트 1회 시작합니다. 되게 완전 난리 날것 같은데? 그쵸? 이상호 기자가 그 분노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저분은 진짜 많이 당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때 가장 많이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저지를 하고 있다는 건더 고열받는 건데, 그치, 우리가 이낙연 얼마나 그 실드 쳐줬어. 이상호 기자가 그 자기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기 아픈 이야기를 쓴 거를 최근에 봤는데, 어쩌면 내 미래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이상호 기자가 그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우리끼리 이렇게
어떤 심리적 연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정성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네. 이상호 같은 사람은 거의 언터처블이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부사님도 야, 비슷한 급이에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프게 뭔가를 막 끌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얻지 못한 마음을 돌리려고 막 노력하면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한데 이미 적으로 상정해놓고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 리스트를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이제 퇴근하세요? 아니 좀 빨리 퇴근하는 거죠 오늘은. 난 아까 방송 끝나자마자 엄청 빨리 와갖고 열받아갖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드디어 저도 참전했습니다. 아니 내가 방송하는 거 다 보면서 방송 준비했어 내일 거. 아 진짜 열받아갖고. 처음 듣고 해. 선배님 내가 똥파리의 역사 제대로 알고 있죠? 아 일부 틀린 것도 있어. 어떤 거? 어떻게 아니, 틀렸어? 아니 일부 틀린 것도 있는데 어. 전체 맥락은 한 90% 맞고. 아니야 내가 아는 게 100%야. 난 똥파리 내가 옛날에 내 그 동료들이 다 똥파리였어. 그런 경우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예.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네. 최근에 그 이재명 매크로 돌려가지고 네네. 댓글 조작하는 놈 수사 들어갔는데 경찰이 네네네. 그걸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진짜로 쟤네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 애들이 엄청 많이 끼어 있다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그때 들어왔던 진짜로 정치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요. 거기 이제 세뇌돼가지고 네. 실제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패널들 중에 한 두세 명? 네.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옛날에 제일 힘들었을 때야.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재명 지사 광화문에서 네. 단식하고 그럴 때 네, 네. 사진 찍고 엄청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는데 이유가 없어. 오. 나는 그 프락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경험상 겪어본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집이 산동네예요? 아니 아니 그 집 넘어가는데 언덕이 있어. 언덕이 지금 어디 뭐 산 타세요 지금? 등산 중이야 등산 중. 네 어쩐지 네, 호흡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갖고 네. 아 지금 다 올라왔고 지금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남았네 이제.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경험들 속에 예, 예. 내가 이낙연 후보라고 하면 네네. 그런 짓들을 만약에 발견했을 때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엄중하게 뿌딪혀야 된단 말이야. 네네네 그래야 마음을 얻을까 말까 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건 내가 보기에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네네. 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봉화마을에 시사타파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나가다가 아는 척으로 악수를 하더라고. 네. 그때 그래도 이재명은 진짜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느꼈던 게 그런 거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면 사람 마음이 열린다니까. 그 내 말 틀려? 맞아. 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2017년 때 문재인 대통령 때 함부로 하면서 나 삐져 있었잖아. 나같이 아. 이재명 좋아했던 사람은 어딨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이야기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샜는데 네. 그 하고 싶어하는 지금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단 깔아 판을. 알았어요. 내가 블랙리스트 이래갖고 썸네일부터 만들게요. 선수로는 무조건 때릴 테니까 일단 무조건 깔아. 알겠어. 요일이랑 그런 거 협의해갖고 블랙리스트 1회 우리가 멋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합시다. 그리고 그 이상호 기자 영화나 미술 전시 같은 거는 진짜 우리가 막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연대가 더 생기네. 진짜 열받네. 그치. 니들끼리 실해라고 그냥 묶어준 것 같아 느낌이. 옛날에는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원하지 않게 자꾸 연대하게 돼요 선배님. 그러니까 남들이 묶어주니까 더 좋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친해지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쁜데 예. 자꾸 서로를 묶어주는 건 참 대단한 능력이시다 진짜. 그러니까 어제. 알았어요 선배님. 나 이따가 그거 보내줄게요 바로. 네 그럽시다. 네 저기 저 인사 하고 가야지. 빨리 인사하세요 선배님.
채팅창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실 분들 지금 안 보이니까. 아니 다 연대 방송 지지합니다. 뭐 푸나님 목소리는 역시 예술, 얼굴은 개총수, 목소리는 푸나. 박준호. 예, 그건 제가 지은 거고요. 예. 아이고. 아무튼 네.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예. 유튜브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들 정말 순수한 사람들 감정은 좀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쪽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예. 네. 네, 여러분들 새날의 푸나님까지 예, 오늘 딱 시간 2시 예, 비슷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기분 좀 많이 풀리셨어요? 예. 본의 아니게 저 민주당 원팀 그리고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저 오랫동안 봐오셨죠. 저는 억울한 거 당하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돼서 제가 본의 아니게 참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서움을 보여줄게요. 예,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쪽 캠프도 제가 다 깔게요. 캠프의 인간들도 제가 다 까버릴게요. 이낙연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캠프에서 개소리하는 것들을 제가 다 깔게요. 캠프에서 개소리하는 새끼들을 제가 다 깔게요. 그것들 거기 달려있는 것들 예.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싸웠으니까 예.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이재명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재명 되게 지지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난 추미애 지지자야! 오버하지마! 나는 검찰개혁 끝까지 주장한 추미애 지지자야! 오바들 하지마!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나는 윤석열은 제 부하입니다. 난 추미애 지지자야! 네 여러분들 어쨌든 원팀 안될 놈은 버리고 같이 갈 사람들 원팀 만듭시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갈 처음부터 같이 갈 인간들이 못됐어요. 똥파리 새끼들은 될 만한 사람들과 우리 같이 원팀으로 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